205번 들으신 분 있고, 206번, 207번, 207번 두 분이세요? 208번, 209번, 두 분, 210, 11, 212번, 13번, 14번, 14번 또 모조리 틀렸네. 그다음에 215번 한번.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숙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216. 몇 번까지예요, 216부터? 281인가? 281까지. 아하, 잠시만요. 근데 어떤 건안 했어요. 안 돼. 두 번째 안 했어요. 272가 7. 270 이거죠? 네. 278번 다니에요? 네. 여기서부터 아니. 278번부터 몇 가지? 81. 81까지. 중간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여기 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되니까. 276, 77 하라는 말안 했어요. 그죠? 네. 좋아요. 그럼 채점하겠습니다. 먼저. 216번에 1번. 217번에 5번. 218, 4번. 219번에 3번. 219번은 맞고. 아, 오케이. 이건 넘어갑시다. 219번은. 그다음 계속인가요? 잠깐만요. 넘어간가요? 네. 바로 뒤로 네. 278번에 잠깐만요. 1번. 279번에 1번. 280번에 4번. 281번에 5번까지. 이게 이번에 숙제였습니다. 1월 4일 거. 자, 여기까지 중에 지금, 일단 선생님이 앞으로 다시 돌리기 번거로우니까 280, 81번 틀린 거 번호. 280번 틀리신 분. 81번. 두분 다. 자, 그 다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16번 틀리신 분. 17번. 18번.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왜냐면 애들이 지금 오늘 많이 안 와서 이거 지금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음 거 숙제 먼저 나갈게요. 200 지금 여러분 282번부터 숙제로 나가면 되죠? 네. 282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89번까지 숙제로 낼게요. 자, 2월 6일 숙제입니다. 일치하는 거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거에 비하면. 282번부터 289번까지. 자, 일단 앞에 거 우리 먼저 좀 어려운 거 볼게요, 난이도. 많이 우리가 할 수가 없고. 214번하고요. 205번 먼저 보겠습니다. 205번. 언급된 내용.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을 고르면 문제인데. 자, 이거 단어 다시 안 봐도 되겠죠? 단어 여러분들 다 가르쳐드린 단어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자, 혹시 모르는 단어 중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claim이라는 단어. 이것은 주장입니다, 주장. 자, 그 다음. 물론 여기에 claimed라고 동사로 쓰인 것은 주장하다겠죠? 동사로 쓰인 거죠, ed. 그 다음에. alien이란 것은 외계인. 자, 요런 정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풀어봤나요? 자, 어떤 답이 나오나요? 자, 1번이란 사람. 자, 내용 보니까, what were the pyramids for인데, 이거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what은 무엇인데, for는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이 뭐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글의 주제가, 피라미드는요, 고대 이집트의 왕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왕이나 왕비를 위해.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기를, 자, afterlife란 말은 사후 세계입니다. 죽고 난 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다음들은 또한 뭐라고 믿었느냐?
파라오는 여러분 뭐 역사 잘 알겠지만 우리 그 이집트 왕이겠죠. 파라오는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여기가 나왔죠. The pyramid는 디자인되어졌느냐? 디자인이 되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요? Provide this king with everything they would need to make a journey to another life까지. 말 그대로 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한 건 어떤 모든 거? 그들이 때 말은 그들은 누굽니까? 왕을 피라미드란다. 파라오로 말하죠. 앞에 남아 있는 이집트 파라오들요. 파라오들 이 사람들이 make a journey라는 것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때 여행은 사후 세계로 여행이죠. 또 다른 삶으로의 이걸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결국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목적이라는 게 여기에 주로 나온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우리가 214번 갈 건데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자, 또 여러분들 또 알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쓰지 않았나 모르겠네. 일단 제일 먼저 현재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 이거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두 번째는 맥스를 복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뭐 닥터 마틴이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 이거 그냥 내용 읽고 파악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일단 그 214번 처음은 현재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가 일단 답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나머지 거 봅시다. 닥터 마틴은 맥스를 복사할 것이다. 어디 나왔냐. 자 뭐 그가 나에게 말하기에 I will clone Max for you son. 너의 아들을 위해 맥스를 복제할 거다. 이 말이 닥터 마틴이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테드가 뭐라 그래요? 아 너무 훌륭해요. 나는 너무 기뻐요 란 말은 이 지금 원하는 부분이 맞냐 틀리냐의 내용인데 복제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관계 있죠. 그 다음 자 아빠도 역시 미투란 말 했기 때문에 아빠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Dr. Martin called me while you were at school. 이때 while의 뜻은 뭔가는 동안에죠. 너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나한테 전화했다. 그 말은 방금 했던 학교에 있는 동안에 닥터 마틴이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자, 중간쯤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Now we are cloning only animals. 이제 지금은 오직 동물들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e will be able to는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인간이란 존재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복제가 가능하다? 그거는 지금 나온 바 없죠. 그죠? 1번이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동시에 틀린 것들 위주로 해볼 건데 아이고 뭐야 여기는 없다 그랬죠? 아 이게 넘기가 힘드냐. 자, 여기죠? 178번부터 낸 것 중에 281번을 지금 같이 틀렸거든요. 281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혹시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볼게요. Respond는 대답하다, 반응하다란 뜻입니다. Request는 요청. 요청에 응답이란 표현이 알맞겠네요. 응답하다. 그 다음에 add는 추가하다. 자, proof란 말은 증명. 그 다음에 그 아래 중간에 superior to는 무엇 무엇보다 우월한 더 낫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알아야 됩니다. Neither A nor B.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Neither A nor B라는 거. A도 B도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A가 바로 speak, 말하는 것도 또는 프린트 할 수도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사용됐어요. 동물이 인간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왔는데, 자,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하고 있죠? 자, forgive me. 나를 용서해 달라. 자, 나의 친구들, dear friends. But I cannot. 나는 응답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의 request, 요청에. Let me add. 나로 하여금 추가해라. One more proof. 하나 더의 증명을 추구하게 해달라. 어떤 증거냐? That animal kingdom is superior to the kingdom of man. 인간의 왕국보다 더 우월한 이유. 아직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얘가. 그럼 이 뒤쪽에 어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동물들은요, can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니까. 말할 수도 없고, 신문을 프린트, 찍어낼 수도 없다. 이거는 우월성이 아니죠. They don't even radios. 심지어 라디오도 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instead of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는 것 대신에, 그럼 이 유일한 더 우월하다고 할수 있는 내용은 여기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beautiful world of God. 이 세상에 신이란 게 있다면 이 신의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볼수 있다라는 거. 이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이 글에서 인간보다 동물들이 더 우월하다는 유일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숙제 182번부터 189번까지 제대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